여러분 안녕하세요. 좌풍운수 대풍 우덕 조정내의 갱이 여사입니다. 여러분 130회차 영상 많은 도움 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서유기 과정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구하기 이 과정이라고. 예. 제가 높은 산에 가서 검은 예복을 입고 가서 마음의 씨앗을 구해 왔어요. 단에 산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또 우주에서 이 생명의 씨앗들이 내려와서 가슴에 초록 연꽃이 피어나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또 자라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이야기 제가 아주 완전하게 아주 떡밥 완전히 많이 깔아놨어요, 여러분. 아,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세상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현란해가지고, 너무 환영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그곳에 막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잔뜩 다음 신비적인 체험, 잔뜩 떡밥 깔아놓고 스포일러 잔뜩 해놨어요. 30회차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31회차랑 32회차는 약간 또 지식을 또 알고 가게 하게끔 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약을 올립니다. 자, 일단은 130회차 또 여러분 이 후광이 두 개가 뒤로 들어오고 태양 들어오고 좀 한참 있다가 앞으로 천국성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두광도 생기고 이제 이러고 나니까 또 마음으로 또 우주 씨앗이 들어옵니다. 예, 심장으로. 그리고 또 진짜 그 영혼의 불은 내가 또 산에 가서 또 구해오고, 예, 이 그러면서 그게 구슬이 다섯 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더니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서요, 칠살 넘버를 드디어 받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져요. 그러기 전에 또 재밌는 과정 몇개또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32회차는 너무너무 있는 이 과정에 들어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 유체 이탈 아스트랄 프로젝션 바르게 하기. 예. 잘못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또 쉬어가는 타임에 한번 넣어드려요.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판타지 세상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부끄러워서 댓글들 몇번안 다시는데, 블로그는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다시거든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쪽 세상을 경험을 하고,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인간계에서 사용하고, 행복하게 참나에 들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처럼 제각성이 뭐몇번 과정 걸친 분들은 아니고 이제 1차 각성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되고 지금 막 한참 재미 속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갑자기 우연찮게 또 얘가 가동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세상 구경해서 적잖이 놀라셔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쿤달리니가 막 각성 되기 전으로 해서 막 주변의 인간관계, 가정사, 무슨 뭐 사랑 관계 이런 게막 직장 생활이 뭐다 뒤집혀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그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중에 계신 분들이 예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그 지금은 우리가 이 인드라망이, 인터넷 인드라망이 잘, 이 양자학이 잘 연결이, 거미줄처럼 우리가 잘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미국 분들도 몇분 오시고요.
또그 예외 지역에서도 이제 독일 쪽에서도 저 영상을 보시고 많이 발전하셨어요. 그분 오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많은 질문도 있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감사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왜 이렇게 댓글들을 안 다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고맙다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저도 또 힘이 나서 다음 이야기 또 신나게 막 덕지거리고 떠들죠. 일단은 이 세상은 보고 경험하니 아니한 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아, 그리고 이 세상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돼야 돼요. 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이다라고 사칭하는 사람, 그것은 가짜 견성, 가짜 각성자입니다. 가짜 견성, 가짜 깨달음을 한 거고요. 가짜 각성자인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각성이 된 것을 모르고 자기가 뭐다 하고 막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영성팔이하고 계신 분들 좀몇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각성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착각에 빠지는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세계에 빠져서 이제 못 나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유일무이 지금은 그분은 안 왔어요. 예, 그분은 안 왔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나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저의 구루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저도 지금 천계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천계 속에서 제가 좀더 반열이 올라가면 그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오시진 않은 시대고 그 시대가 아니라 그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근데 미래는요. 그분들이 안올 수도 있어. 2, 300년 후에 안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이 맑은 이들이 아라한들이 많이 깨어나서 뭔가를 에너지적으로 기적으로 해 놓으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라한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또 이상한 판타지 이야기했다. 자, 그쪽 넘어가는 이야기는 관두고, 자, 일단 30회차에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잔뜩 막 7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제 몸에서 오크가 돼가지고, 아임 그루트 돼가지고, 오크 온몸에서 막 나무가 다, 머리만 빼고 온몸에서 다 나무가 자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분이, 그것 때문에 제가 온몸이 다 아팠던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저는 쿤달리니, 우리가 이 제3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 에너지가 다 올라, 자면서 모든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잘 때는 바이오 리듬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생체 에너지가 편안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잘 때는 휴식을. 근데 우리는 아주나를 뭘 본고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머리를, 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각성자의 삶이라서 우리가 이러고 살지만. 그런데 이것을 뭘 보고 경험을 한다. 이것도 바로 스트레스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 나무가 내 온몸에서 자라서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 나무가 온몸에서 자라고 그 우주 씨앗을 천사들이 내려와 저의 왼팔을 여기 어깨를 통해서 또 온몸에 이제 심어주거든요. 그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온몸이 아팠던 거는 제가 그 엄마 여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1차적 인생이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이 한 4년, 5년 정도는 굉장히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랬다가 이제 그 4, 5년이 지나면 몸이 회복이 된대요, 여성들이. 저는 그 주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또 보통 여성들은요, 55세 이후로 다시 건강해져서 60대에 건강하고요. 남자분들은 한갑 지나면서 아프시대요. 남자분들은 50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막 굉장히 남성다웠다가 이60 한갑이 되면서 남자분들은 좀더 여성들보다 그때서야 남자분들이 아프대요.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생체 바이오 리듬이 늙는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 50대의 갱년기가 시작이 되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이 60대, 58세 후 이후로 남자분들이 급격히 이제 육체적인 그 의식적인 그뭐 이런 갱년기 남자 여자 느끼는 그 갱년기 증상 말고 이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몸이 많이 이제 그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우성을 치고 이제 그러는 것은 바로 남자들이 이제 60대부터 그런 60대 초반에서 한 65세 전으로 남자분들 그러시고요. 여자들은 이제 폐경 되시고 나서부터 한 4, 5년 정도, 4, 5년 정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는데 제가 그런 시절에 들어 있으면서 저를 그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각성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제각성이 안 됐으면 저 굉장히 더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제가 우울증도 심해지고 아마 굉장히 슬픈 기간을 지냈을 텐데 이저 아는 분들 몇 분들도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갖고 매일 수면제 달고 사시고 이런 호르몬 변화가 오거든요. 무기력증이 오고요. 여성들이 인생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근데 저는 그런 시기를 저는 이 제각성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저번에 계속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판타지 이야기 꿈 드라마 맨날 보고 살잖아요. 단편일 적도 있고 연결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꿈을 보면서 저는 의식을 고양시켜 왔거든요. 견성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제각성이 저를 이끌었어요. 근데 또 그게 그또 그런 반면 제가 잘못되지 않게 저의 의식을 똑바로 차리게끔 저를 이끌어 줬는데 그런 반면 또 무엇으로 눈을 본다는 거는 이게 신경 과민이거든요. 어?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 또 갱년기 엄마들 위로 올라오는 수승화강도 있는 데다가 또 그것까지 겹쳐서 수승화강이 두 배로 일어났잖아요. 위로 막다 에너지가 떠버리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다 호르몬이 빠지면 여성들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한 곳부터 아프거든요. 거기부터 망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지반 내력이에요. 저희 허리 지반이 허리가 안 좋아요.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엄마 꼬부랑 할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간 척수강이 좁대요. 그래서 허리가 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허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계 쪽, 엄마 쪽, 친정 쪽을 닮아가지고 저도 허리가 좀 약해요. 허리가 긴 사람이에요. 비율적으로는 예쁜데 이게 허리가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것도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절들이 아우성을 치고 여러 가지 몸이 정말 많이 아프면서 제가 이 4, 5년이 이제 지나와서 지금은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지금 아픈 거 정도는 아픈 거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각성 때문에 내 몸에서 천인의 증거, 내가 오크가 돼서, 내가 그, 아임 그루트가 돼가지고, 그 나무가 돼서, 이 대자연이 돼서, 그래서 아팠다기보다는, 저는 저의 나이 먹는 병 때문에 좀 그런 긴 세월을 그리고 제가 호르몬제를 일찍 복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떻게든지 좀 내가 스스로 제가 원체 체력이 군달리니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엄청 건강했고요. 저 헬스클럽 가면 레그프레스 460그 450kg 이상 엄청 잘 치던 사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거든요. 힘이 세고. 그랬더랬기 때문에 저는 기본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 여성은 호르몬이 빠져버리니까 횟수가 지날수록에 이 점점 더 아파지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2년 차 접어두고 3년 차부터 호르몬제를 작년에 먹고 올해까지 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2년 가까이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미 디스크로 생겼던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우리 갱년기 여성이 되면 발바닥이 뜨겁고 발바닥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저는 솔직히 그 각성 증상 때문에 발바닥에 왼쪽 발바닥이 더 아픈 그 여의봉이 박혀 있거든요. 여의봉하고 그다음에 양쪽 발바닥에 황금 쿤달리니 두 마리랑 황금 용이 이렇게 양쪽 발바닥에 있어요. 신의 발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그러니까 저쪽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발바닥 접지통이 뜨거웠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쪽으로 의식을 끌어가면 그렇게 샤머니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스트레스성이고 내가 뭘 보기 때문에 그만큼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미를 누고 이만큼 내가 그 에너지를 가져다 인간계에서 잘 사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공짜로 가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픈 거고 아팠던 거고 그리고 또이 나이 먹는 병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갱년기 여성들은 굉장히 몸이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겹쳐갖고 제가 그랬던 거지. 그 나무가 몸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아팠다? 그런 거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교육 도입 방식은 저는 제 경험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인이잖아요. 네. 자풍운수 대풍우도 조정내기가 의료인이란 말이에요. 특히 외과 사람입니다. 정형외과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볼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저는 스트레스성이라고 그 통증들은 스트레스성과 나의 호르몬적 변화에 있어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단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통증들을 너무 이제 그쪽으로만 몰지 마시고 이 쿤달리니가 돌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 안 좋아, 여기 수선해라고 신호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림하고 그쪽을 열심히 치유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눈으로 뭘 보다 보면 편안하게 꿈을 꿀 때도 있고 굉장히 경직이 되고 강직이 돼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몸이 강직증이 옵니다. 그래서 강직증이 오지 않도록 늘 평소에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특히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마사지 좀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성은 마음, 심장 차크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심장 개방 활성이 그 차크라가 아나하타가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굉장히 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 정말 많이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것을 내비려 두면 저처럼 이제 족저근막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바닥만 보면 안 되고 종아리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햄스트링서부터 엉덩이 아래서부터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이 경직되고 강직되지 않게끔 잘이 관리해 줘야 되는 거고 마그네슘 필수로 영양제 드시고 그리고 바나나 자주 드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 각성인들도 관리해 하면서 가야지 그런 샤머니즘 쪽으로 막그 몰고 가가지고 괜히 뭐 어디 가면 뭐어이 각성 부작용 뭐 해준다더라 해가지고 막 그런데 괜히 찾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이 그런 경우 그 저희처럼 이제 사스라라부터 먼저 열려서 이 수련도 없이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지만 우리 지인들은 본인들이 그 열었던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관심 갖지 마시고 일상생활 열심히 하세요. 보통 지인분들이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 다음 과정 나가겠다. 아니면 이렇게 뭘 신비 체험하겠다. 꿋꿋집이 깨달음을 하겠다 하시면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발동하는 거고 여기가 양자학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그런 통증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땐 그냥 중지하세요. 중지하시고 잠깐 휴식 취해지고 쉬시고 몸을 잘 복양하시고 보혈하시고 보양하시고 그러고선 다시 또 돌아가시든지 일상 명상 생활 돌아가시든지 해야지 너무 주구장창 이거 외에만 취해가지고 그러시면 그 여러분들은 그 가짜 세상만 볼 거예요. 그 겉핥기만 하지 진짜 본연의 본질의 그 훈육은 받지 못할 거예요. 절대계로부터 욕심에 다가서면 항상 제가 부작용을 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절대로
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이 정육면체, 우리 몸이 정육팔면체 여덟 포인트를 갖고 있는 우리 몸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통이거든요. 상자거든요. 박스거든요. 이 몸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다 모든 거를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니까 이 지금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먼저 아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몸이 자꾸 뻣뻣해지거나 힘들고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일단 명상도 잠깐 멈추시고요. 그 아픈 곳에 이 쿤달리니가 가동돼서 움직이는 그곳에 치료에 집중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감사한 거죠. 사실 이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신호 주는 거잖아요. 말없이 갑자기 어느 날 떨거다 이렇게 아픈 거보다는 미리 여기 아파? 나 여기 아파? 하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럼 감사하고 그것을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인 맞는 치료법을 해서 치료해줘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렇게 우리는 이 현대인의 각성인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31회차는요, 신비적인 책이 이야기보다는 이그막 저의 그 아바타들이 그쪽에서 너무 지금 재밌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밌죠? 이렇게 세상에 후광 이야기 해주는 사람 없는데? 뭐, 그죠? 너무 재밌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32회차는 뭐가 나갈 거냐면은, 천국성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 쪽 천국성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천공도 있고, 저 원래 천공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정래이 원래 천공 사람입니다. 여기가 천공이에요. 천공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그 힌두교 쪽 샴발라에서 천국도 있고요. 또그 되게 여러, 그러니까 아재아재 바라 아재 그 동네 천국 세상도 있고요. 거기가 바로 이제 오른다리 그 연부제 쪽하고 아라아짜 천국 쪽이고요. 또이 웬다리는 또 우주 안드로메다 너머의 그런 세상이 천국 세상이 있고요. 그 여러 가지의 여러 군데 천국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그 132회차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국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성들에 대해서 조금 작게나마 이제 이야기를 펼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와 이 우리 각성 세상 공부해 가시면서 도움 되시라고 132회차는 그렇고요. 오늘은 아스트랄 프로젝션, 육체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옛날에도 영상 올려드린 적 있는데 오래돼서 몇 년이 돼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더 다시 한번 그 짚고 갈 거예요. 떡밥 잔뜩 깔아놓고 한 타임 쉬고 가요. 그래도 이 제가 지식 얘기를, 지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저의 신비적인 이야기만 쭉쭉 나가면 이거는 바른 그 경전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그 저의 그막 조금 있으면 저 무지개 후광 이제 달리고 손도 막 여섯 개가 되고 그 무지개 후광이 달리면은 막 저의 총룡 그 우주로 저번에 승천시켰던 애들 있죠. 총룡 거북이만 안 오고 초록 거북이만 안 오고 총룡하고 그다음에 황룡 여기 대세지 관세 그다음에 백호 총룡 주작 얘들이 날아와서 딱 자기들 위치에 앉아요. 천신들의 주인이 되거든요. 예. 그 신선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선, 검선을 검선이 그 저의 태양후가 이 관세음 정선 과정에 마리아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판타지 세상 너무너무 재밌고 점점 더 오묘하고 전부 더막 너무너무너무 깊어지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일단 이 오늘은 일단 그 여러분 이런 저처럼 이런 정말 정상적이고 재미있는 세상에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시려면은 이 이야기 참고로 하고 듣고 가세요. 자, 일단은 이 131회차 육체 이탈에 관해 잠시 공부. 아스트랄 프로젝션 바르게 하기. 자, 다음 가정 이야기 나가기 전에
예,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떤 분들 이제 기초적인 거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몸 안에 7찬크라 타칠단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항상 댓글을 달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잠깐 더 짚고 갈게요. 이 지금 일어나는 색깔들 있잖아요. 색깔들. 이 저가 지금 제가 그 요즘 일어난 거 구슬 5개 들어왔잖아요. 그다 노란색이잖아요. 그건 태양신경총, 나의 몸의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명지차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7차크라의 성향, 성질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만이 여러분이 그쪽에서 색깔 같은 걸 경험을 했을 때도, 아, 내가 이쪽 차원의 것을 경험을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림하고 길이 바르게 나가지지, 이 차크라에 대한 기본 상식은 여러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물라다라 우리 회음 차크라, 몽롱한 잠의 문제입니다. 몽롱해요, 여기가. 잘 활성화가 안 되면 잠이 문제예요.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사람이 그다음에 그 순환 몸의 순환이 저조합니다. 여기가 생식기가 우리가 대변을 잘 싸고 소변을 잘 싸야 우리가 먹었으면 잘 나가야 순환이 되는데 생식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사 기능이 장애가 오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막 그래서 이그 평소에 이제 그이 우리가 이제 각성이 제3의 눈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설사 기간이 있거든요. 대사 장애가 옵니다. 과민성 대장염 기간이 오는데 저는 한 열흘 정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에 쌓인 문제적인 그런 도끼와 삭기라고 이제 저쪽 삭이라고 저쪽에서 표현을 도끼 탁기랑 뭐 이런 거라고 저쪽에서는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내보내요. 그래서 저도 한이막 설사를 하는데 그게 배가 아프다든지 막 그런 게 사람이 막그 우리 왜 저기 장염 왔을 때 우리 막그 굉장히 사람이 쓸신 떡실신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제3의 눈이 딱 들어오고 나면 하대로 막다 내보내는데 이때 기간에 저는 일주일 이상 설사를 싸는데도 사실 전 지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하 이거 화장실 닦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아 이러다 몸에 그 담지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게 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루에 한번 아니면 이틀 한번 정도 변을 보는 게 그게 굵직하게 된동을 쏴야 그게 정상인데 계속 쏟아내니까 그래서 근데 쉬하는 건 배도 아프지 않고 몸의 체력이 고갈됐거나 탈수가 왔거나 뭐 어지럼증이 있었다거나 구역질이 났다거나 그런 일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째부터 약을 먹어서 가라앉히긴 했어요. 설사약 먹고 장염, 과민성 대장염 약한 일주일치 먹고 하면서 가라앉혔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 제3의 눈이 처음에 들어오면 내리 쌓아요. 다 몸에 쌓인 것을 다 독소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서 이뇨제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다이어트 약이 이뇨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화장실 가서 오줌도 많이 쏩니다. 이게 바로 그 아스트라를 뭐 어떻게 뭐 융해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요. 몸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물라다라가 이 건강해야만 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각성 된 거죠. 피라미드가 터진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저그 49세 전에 좀 몽롱한 상태로 살았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좀 잠도 많이 잤어. 꿈꾸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판타지 세상 맨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 하늘 날아다니고 젊은 시절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좀 문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에너지는 센데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조금 균형 밸런싱이 좀 좋지는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물라다라 해암 차크라에서 관리를 해준다. 대사장애, 생식기저근 문제, 그다음에 몸의 순환을 잘 먹고 잘 배출을 해야 몸의 순환이 잘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야 변비가 없고 장염이 없어야 우리가 또 장이 건강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제각성 전에는 좀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2번 단전 스와디스나타는요. 여기 단전은 단전 차크라는 여기가 현차남이요. 아랫배 통증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임의 원인이 되고 또 생리통의 원인이 되고요. 소화 장애가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자꾸 지치게 되고요. 이 단전 차크라가 불균형해지면 이 우리 콩팥하고요 방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성이 되면은 이런 그 차크라가 이제 막 불균형해지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여기 차크라가 소화력 장애가 왔을 때는 아 내가 이 단전 차크라가 약하구나라고 그쪽을 좀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거에 도움되는 그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처방을 해서 몸을 보혈하시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굉장히 사람이 좀 힘이 약해집니다. 자꾸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장하고 방광이 약해가지고 소변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삼차크라 여기 태양신경총 명치육이 마니뿌라나 명치차크라는요 소화 불능이 일어납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 우리 각성되면 공황장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신과 다니면서 약 드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 안 되고, 그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이거 간 기능 저하 일어나.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잦은 병치레, 고혈압이 올라갑니다. 일단은 잦은 병치레 맞습니다. 이 저가 그, 우리가 이 각성은요, 이 신선은 면치 차크라의 진액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대 문헌에 있을 정도로, 이 우리의 이 소, 이 모든 신경 쓰는 이런 아즈나를 보는 이 기능이 다 면치 차크라에서, 다 스트레스가 거기로 거기 가서 모여요. 간에 가서 모이고, 심장에 가서 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간 기능 저하가 오지 않도록 그 아로나민 같은 거잘 드셔 주시고요. 소화불능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또 저번에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각성 상승 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인 폐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위장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덜 먹게 하고 또좀 금식을 하게 하고 이렇게 좀 저희들은 이 상승이 필요할 때는 위장장애를 좀 주고요.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했으면 또 위장이 풀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저희는 이제 폐간 수련이 자연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너무 이 위장장애가 여러분 힘드시면은요. 이 병원약을 이제 위장약을 꾸준히 드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타서 먹는 약들에는 약간의 그 그런 그하그 몸을 다운시키는 약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약을 오래 먹으면 약간 저혈압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잠이 계속 오고 이그히그 히스판 그 히스판 제제들이 그렇거든요. 그좀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위내시경 하거나 그래도 그 저도 꼭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는데 별 굉장히 건강해. 아기 위장만큼 깨끗해요. 항상 그런 소리 듣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뭐가 도움되냐면은 약국에 가서 그냥 약사님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파머틴이라고 연두색 요만한 약이 있어요. 그거 그냥 가끔씩 드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먹고 자면 다음날 좀 속이 편안하고요. 이렇게 이제 폐간 수련 기간이 들어가지면은 소식을 하시거나 금식을 하는 주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주말에는 아예 금식을 해보는 날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청계에선 지금 위장 굉장히 좋아. 살쪘어요, 요즘. 네. 인간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위장장애 지금 소화불능장애 별로 없고요. 차원 증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증상을 느끼는 게 바로 위장장애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힘드시면은 그렇게 약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먹는 거 있어요. 처방받아서 그걸 좀 간간이 복용해 주시면은 이 신선의 현상, 이그 차원 상승의 현상, 위장이 많이 불안하에 이제 이 과활성이 좀 가라앉으실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심장, 사 아나하타 차크라, 심장 차크라예요. 여기가 만성 피로, 등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아랫등하고 뒤통증, 예, 등 여기, 그리고 심장 질환, 예, 그 다음에 걱정과 우울증이 생기고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요. 이거 진짜 맞아요. 각성이 되면 막 굉장히 피로해하는 시절이 있고, 그이 등이 되게 통증이 있어요. 이게 이 심장 차크라가 그 뒤쪽으로 이 앞쪽으로 있는 게 약간 뒤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심장 차크라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견과 말이 등쪽 통증을 여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그다음에 심장이 무호흡증이 일어나요. 호흡을 이 뱀이 땅 속에서 그렇게 호흡 많이 하겠습니까? 호흡 많이 안 해요, 쿤달리니들이.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몸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안 해. 무호흡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못 느꼈는데,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허리 아파가지고 이제 침을 맞으러 가고, 약을 지어볼까라고, 한약을 지어볼까라고 이제 진맥을 하는데, 거기 한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지 않냐고. 안 답답한데요? 했더니, 심장이 뛰질 않아요. 어머,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이러고도 이렇게 멀쩡히 지내실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 들을 정도로 심장이 안 좋아져요. 그만큼 우리 그 각성은 심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런 거고요. 이 심장에서 이 압력을 우리가 위로 느껴요. 그래서 눈이 빠죽빠죽하게 되고, 치통을 느끼게 되고, 이 수승화근 때문에 심장이 많은 이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 차크라가 막히면 걱정하게 되고 우울증이 일어나요. 각성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럼 정신과 갈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차크라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되고, 호흡기 질환 일어나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뜩이나 이그 제한적 호흡을 시키는데, 제한적 호흡을 시켜요. 무호흡일 때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성 주기 동안은 그런데, 쿤달리니가 도는 주기 동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폐활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폐가 소폐기가 돼요. 폐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거좀 유념해 두고 가시면은, 아, 그때 갱이오님이, 아, 내이 증상이 이래서 이 심장 차크라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럼 그 심장 차크라를 여는 요가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죠? 심장에 도움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비트시, 비, 이 비슈디 차크라, 목 차크라. 목 차크라는 요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그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 보면은 걔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있어요, 목 차크라가. 여기 목뼈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쪽으로 좀 있거든요, 목 차크라가. 그래서 이 여기가 그 목구멍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비불균형하면 그다음에 목이 뻣뻣해요. 아, 당연해. 우리는 아즈나는 뭘 보기 때문에 자는 동안 여기 목이 뻣뻣한 긴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목 마사지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있고요. 이목 차크라 소통 차크라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냉기, 여기가 현차하면 온몸에 냉기. 그래서 우리가 이그 쿤달리니는 물과 불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목 차크라가 불균형하면 몸에 냉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제 각성 중인데 굉장히 막 몸이 시리다 뭐다 뼛속까지 쑤셔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통, 이 냉증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 차크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갑상선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갑상선은 호르몬을 작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 호흡에 문제가 일어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 과대콧물, 각성자 과대콧물. 저는 지금은 거의 지금 이제
그 천상계 지나고 나서 천계 들어가 있잖아. 그랬더니 좀 덜해요. 살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호흡 문제라든지 과대폭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건강을 오히려 쿤달리니가 건강을 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목차크라에 좋은 곳은 뭐가 있냐면은 그 요가의 피니싱 스컷스라고 그 플레임이 있어요. 스컨스가 있어요. 그 어깨석이나 쟁기 자세 같은 거어좀 자주 해주시면은 이제 이그 목차크라를 잠그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 이렇게 숙이고만 있어도 목차크라가 잠겨지는데, 더 확실하게 목차크라에 쌓인 그 에너지를 터트려서 분산을 시키, 나쁜 사기를, 탁기를 분산시키려면은 쟁기 자세나 어깨 자세 그런 종류가 상당히 목차크라에 도움 됩니다. 제가 언제 컨디션이 좋은 날, 이 피니싱 스쿼트 여러분과 이 목차크라를 위해서 피니싱 스쿼트 요가 자세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즈나 차크라.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러고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사는 인생인데, 이 아즈나 차크라, 인당 차크라는요, 이그 기하고 눈 질환이 일어나요. 기에서 막 전기 막 주파수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눈이 막 뻣뻣해져 갖고 눈이 갑자기 팍팍 전기줄 튀기듯이 막 안구건조증이 일어나죠. 아니면 어떤 분도 너무 질질 흘려. 나이도 노안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쿤달리니 각성 이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균형 문제가 일어나 갖고 이게 걷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런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런 균형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 우리가 그 많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지럼증, 귀 어지럼증, 그 뭐더라? 언뜻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병도 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몸의 균형을 잡는. 예. 그다음에 불면증 당연하죠. 불면증 와요. 어떤 분은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즈나 차크라가 이제 이 가동이 잘안 되면은요, 저희 같은 이해습득 장애가 일어나요. 지혜를 얻고자 이게 가동이 됐는데 지혜는 얻지 못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나만 딴 나라 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아 내가 아즈나 차크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 호르몬 기능 장애도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뇌 송과체 위티의 호르몬 거기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즈나 관리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칠사슬하라 백회 차크라죠. 예, 여기 백회 차크라, 정수리 차크라. 여기가 좀 불균형하면 현기증이라든지 이제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다 건드리는 거야. 이 쿤달리니 각성이 다 돌면서 이걸 건드려요. 그 인식 장애가 일어나고 기억력이 문제가 일어나고 신경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신경계가 불균형해져 가지고 온몸에 다막그 전기줄 타고 쫙 그냥 일어나듯이 막 뷰고감 신경증이 일어나고 이게 다 이제 사슬아라 백회가 이제 가동되는 그런 정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 오늘 굉장히 또 꿀정보 드렸어요. 그래도 40분 전에 얼른 이야기해야지. 일단 우리의 차크라의 능력을 알면 건강 문제, 여러분이 각성자 후에 건강 문제 해결책이 보여요. 아셨죠? 그리고 각성자들 또한 불균형적이거나 막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여기를 내가 개선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문제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죠.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장염하고 콧물. 그리고 한 3년 동안 치통, 요거는 이제 그 저는 치통이 그 심장의 압력을 그 나이를 먹어서 갱년기가 와서 그걸 느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갱년기 수순환으로 보고요. 저는 이제 위장, 이 신선은 위장의 진기를 먹고 산다. 이제 그 증상, 그거랑 그다음에 과대폭탄, 콧물. 아, 진짜. 거기다 마스크 생활까지 막 코로나 때문에 3년간 하면서 콧물, 원래도 약간 콧물이 좀 아즈나로 그 꿈세상을 보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항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부분인데 더 콧물이 더 많이 이번에 더 과대폭탄했습니다. 그 마스크 벗으니까 살것 같아. 예, 아무튼, 예, 자.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요즘 아바타들이 현란한 생활은 저의 마음과 눈, 그리고 정신까지 환상의 세상으로 너무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두강이 생기고 막 후광이 생기고 말이죠. 거기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세상이죠.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야. 계속 지금 몇 년째. 2019년서부터. 아무튼 그래서 저기 때그 제가 이 부분 즉 이게 이제 그 아스트랄 프로젝션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저도 이 유체 이탈 부분 때문에 이그 아즈나 세상하고 인간 세상에서 좀 곤란한 일을 좀 겪기도 했어요. 이 환영의 세상에서 취해 버리면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므로 언제나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아, 이 초기에 각성되신 분들, 저도 초기 각성 저 시절 지나봤지만 얘가 여기 우리가 혼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혼이 있어요. 혼? 여기가 영이에요. 나의 지금 육체의 정신 영이 있는데 얘가 막 나가 돌아다녀요. 이게 유체 이탈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육체 영이 정신이 나가서 막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경험하고 이런 그 시절이 막 있거든요. 이때 조절 잘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근무를 막 하고 있는데 얘는 나가서 저기서 날 내려다봐요. 그것까진 괜찮아. 멀리 안 가는 건 괜찮은데 어느 날 얘가 멀리 나가. 막 서울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고 중국까지 가고. 이게 나는 멀쩡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 맘대로 나가서 이러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그 지난 시절에 그 저의 이제 그쪽 아즈나 세상에서 령이 나가가지고 그 잠시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이제 힌두교 그 천국 세상 경험할 때 샴발라 세상에 있거든요. 거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기묘한 이야기라 해갖고 샴발라 세상 힌두교 쪽 이야기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때 큰 실수를 했어요. 그 심장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부분 지금 제가 깊어지는 저의 아즈나 세상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유체틀에 대한 부분이 도움되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공에서 지내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천공 아래 힌두교 샴발라 세상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세상을 좀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그 샴발라 세상에서 그 즐겁게 구경하고 즐기고 하다가 아, 그곳에서 저의 이제 영혼이 저희 얘가 영이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샴발라에서도 괴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저희 령이 저희 육체로 못 돌아올 뻔했던 적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께 얘기해 드릴 거고 이런 경험을 제가 경험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아스트랄 프로젝션이 상당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줄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지난 이야기 잠시 이 현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서 다시 올리고 잠깐 그 마음 씨앗 이 가슴꽃 씨앗들 정체에 대해서 다시 잠깐 이야기하고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볼까 합니다. 일단 작은 황업구체가 이그 마음 있는 대자연의 씨앗이 황업구체가 가슴 쪽으로 총 며칠에 걸쳐 5개가 들어왔는데 뒤쪽에 다른 구슬이 보였다. 그런데 뒤에 구슬은 황업빛이 아니라 흰빛을 띠운 구슬 안에 황업 무늬가 세로로 길게 있는 희한한 모양의 구체가 보였다. 분명히 내가 느낀 것은 꽃씨앗이 아니라 아, 제3의 눈초로 느껴졌다. 고양이 눈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양이들이 그 감정 변화에 따라 동공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느낌을 흰 구슬 안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세로로 있는데 그 동공이 그렇게 그 씨앗이라기보다는 흰 구슬이 좀 그런 눈 같다, 제3의 눈 같다, 마음의 눈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 보석들이 들어오면서 말소리로 한 개도 주었는데 두 개는 못 주라 막 이러면서 말소리가 들렸고, 그 말소리는 자애로운 할머니 여성의 목소리였다. 아, 계속 줄줄이 많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막또막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삼의 눈이 아니라 고양이 눈과 같은 느낌으로 내가 보았던 눈들과는 확연히 다른 눈동자의 색깔과 모양이 특이했다. 이 경험도 정말 특이한 경험이고, 나중에 또 천상계에서도 또이 경험, 그때는 우주에서 우주 그 12개가 다가옵니다. 이 마음의 씨앗이. 저의 이제 머리에 12개가 생길 거라는 암시인데, 아직 12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몇개더 위로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지금 청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 받는 애들이. 아무튼 아직 지금 위로 12개를 쌓아야 된대요. 일단은 나만의 해석. 일반적인 제3의 눈이 아니라 진정한 절대계의 제3의 눈 같다는 것이다. 더 지켜본다. 나의 의식 차원의 수준에 따라서 이 천상계의 눈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것을 내게 보여주고 알아차림하고 해석하게 할지 말이다. 내려놓았다. 그저 느낌으로 해석했다. 예. 이 절대계의 천상 천계의 진정한 제3의 눈 동자는 예, 그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 검, 흰검, 골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아즈나는 세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천안, 지안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로 우주의 눈이 또 따로 나한테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세 가지 기본색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하게 빛의 향연은요, 가히 표현이 힘들 정도로 현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빛 향연에 대한 영상 참고하시면서 그거 정보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쪽 게이트 우주가, 내가 우주를 끌어당겨서 내가 우주와 교감하는 타임, 삼매의 타임인 거예요. 내가 끌어들인 타임. 그거 영상 참조하시면 지금 제가 말한 우리가 우리 내 안에서 양자학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 이해하실 거고. 저 요즘 또 양자학 크게 일어났어요.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명당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별자리, 12지신 별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신소하고 돼지, 예. 두 개를 이제 저의 이제 12별의 두 번째, 첫 번째 신소, 두 번째 돼지를 이렇게 저의 별에 앉혔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들어가져 있고요. 12개 별에 다 동물을 채우려나? 글쎄요. 이 청계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뭐 요 안에서 저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재밌는 12지신 과정에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별을 만드는 과정. 예, 그런데 이번에 받은 고양이 눈 같은 모양의 눈은 색깔이 황홀빛이다. 황홀두광과 황홀후광과 상당한 연관성을 느낀다. 아, 가슴에 피어난 초록 연꽃 안에 무수한 씨앗. 이게 관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고, 이 에너지는 이 태양 에너지라는 거죠. 노란색이기 때문에 명치 차크라. 연노랑이긴 하지만 그것도 명치 차크라예요. 명치 차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와 를 가져다가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암시고, 아무튼 무수한 씨앗은 나중에 제가 나무가 자라니까. 그 여기까지는 일단 알아차림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틀렸다면 다음 차원 상승은 더디게 올 것이고, 세계의 꽃술의 비밀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다음 진행 단계에 대한 궁금하거나 조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세계의 씨앗이 나의 상체, 관세음, 대세지, 아미타불이 세 개의 에너지 수식, 그걸 말하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나의 상체 삼신 태어나는 거. 무지개 후광 다는 팔이 6개, 아미타불.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다음 진행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추론을 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현상을 보셨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결과를 보여주고 후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조급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조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 스스로 나아가지니까. 내가 그릇이 되는 까미면 스스로 가질 것이고,
가질 길이고, 깜이 아니면 여기까지 보여진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므로 이 눈은 절대계 안에 또 다른 차원의 게이트를 암시를 한다. 성장해 간다. 천국성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진정한 마음의 눈, 진정하게 맑고 선한 자만이 행운의 마음의 눈을 갖는다. 아, 이 그 삼매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노랑 하트, 골드 하트가 딱 보이면서 흰 눈 동궁이나 이렇게 삼천대천이 일어났는데 가운데 막 황금 그 하트를 나한테 사랑을 보내거든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운 이런 삼매도 여러분 드실 거예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행복 속에 삼매 속에 빠지는 청정지기에 빠지는 그런 시절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정하게 맑고 선한 자만이 그쪽 세상에서 선한 자 이쪽 세상 말고 이쪽은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이 절대계 그 알려진 걸로는 신들의 눈은 30개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천상계 세상에 들었을 때 이제 그 많이 과정에 올랐을 때 그 사각괴착 같은 걸로 괴짝으로 굉장히 제3의 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아주 그냥 그 이게 천사들이 원래 그 외국의 천사들은 책에는 없는데 굉장히 천사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3의 눈들이. 그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괴한 모습보다는 박스 괴짝 사각 나무 괴짝으로 그냥 제3의 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진짜 3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제3의 눈을 굉장히 아즈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 제가 눈이 많은 걸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진짜 멋진 아즈나를 가진 유튜브 구독자들 계셔요. 저 진짜 아 이런 것까지 보시는 나와 같은 분들이 있구나. 아 진짜 감사함을 느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들은 이제 30개의 제3의 눈을 가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굉장히 눈이 무수히 많고 그것은 루시엘 천사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만의 알아차림 나는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그 무의식 속에 보여지는 홀로그램을 해석해낼 뿐입니다. 어떤 종교도 아닌 나만의 해석 모두 비우고 모두 내린 마음과 정신으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미친 머리 판타지 속 세상을 이 현상들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사기꾼이죠. 솔직히 그게 뭔 개소리야 막 이런 거고 또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제가 이거 막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제 뇌의 혁명을. 그렇지만 인정해요. 그런데 사기꾼이죠. 인정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보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림으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같은 사람들. 인정. 인정. 절대로 이거 나 제3의 눈이 있어. 나 이거 능력 있어. 다른 세상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야. 절대 오만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어? 오만불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세상을 지금 인간 세상 보듯이 그쪽 세상 또 보는 거예요. 이런 거일 뿐이지 너무 절대로 자신이 뭐 크게 된 거마냥 뭐 신이다 뭐 이렇게 갖고 막 오만불손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꼭 제가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 항상 마음으로 가세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곳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인 나는 내가 더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방식이 좀 더 깊어지는 사람.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아닌다 싶은 그런 좀 냉정한 것 같으면서 아무튼 사랑이 좀 이 사랑의 마음이 좀 굉장히 더 깊어지는 거 그런 거 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참나 사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는 아니나는요. 여러분 제가 그 써놓은 여러 현상의 것들이 이 후세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판정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한 것들을 저와 공명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맑은 차원에 상승되실 거예요. 응? 또 근데 만약에 상승이 되실 것이고 뭐 아니 되고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중간의 비움. 어떻게 보면 이게 선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선함하고
비선함이 이제 공존하는 의식 상태가 우리가 있거든요. 여기 참나 상태에 참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에 드실 수가 있어가지고 인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 싸가지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인간계에서 저도 뭔가를 경험하면서 인간관계, 아, 내가 이거 인간이 맞아?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종교도 아닌 그 저만의 해석이 여러분들 않고 함께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 저도 제가 되게 궁금해요. 지금 1000개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러나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인생도 뭐 솔직히 뭐 인간세, 인상도 도안이면 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뭔가 단계 오르고 나면 저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끝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예. 사실 이번 제각성 상당히 귀찮기도 합니다. 내가 인간계에서 늙기도 바쁜데, 제2의 인생 터닝포인트 갖기도 바쁜데, 너무 벅찬데, 제각성이 일어나서 저는 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거 덕분에 제가 또 갱년기 엄마들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또 정신 의식 상승이 더 크게 고양되고 성장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신뢰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선덕여나 뭐 불교 뭐 이런 혹시 제가 이제 성경 이런 혹 그런 그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하기도 하고 또 혹은 각성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명상학과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로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는 표현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들이 입맛으로 해석하는 해석을 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요. 예. 그러나 저는 진실합니다. 예.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예. 자연적으로 차크라인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제각성에서는 할수 없이 제가 이제 선증상 후 공부를 좀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후 공부보다는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저 공부 별로 안 해요. 이 격상하면서 공부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땐 공부 좀 해요. 자료 수집하고 어떤 책이 필요하면 책을 사서 보고. 근데 지금 저는 공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놓아두기 했고, 1000개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어려운 세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시킬 때는 공부를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방문하시게 된 거고, 저의 블로그, 저의 글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공부하기 할땐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의 이 견성을 하고, 나의 그 다음 각성 상승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공부하십시오.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고, 너무 내가 순수하게 맑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너무 몽환적으로 판타지만 빠질 수 있어가지고, 정신이 저쪽으로 나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인간계의 중심을 두고, 이거 공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 그 공사상 속에서도 공사상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성 과정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경험한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사실 종교적으로 부분되어져 있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유체이탈 이제 이야기 나갈 건데, 발휘하는 방법, 이제 정보 지식 여러분한테 어드바이스 해드릴 건데, 이때도 제가 그 샴바 천공에다 그 힌두교 쪽 샴발라 세상 내려가가지고 이 용이 나가갖고 활동하는 거 보다가 제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위험한 일이 겪혀서 내 육체로 못 돌아올 뻔했던 시급했던 그런 시절도 그런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전에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종교적인 것을 경험을 하지만 그쪽 종교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 정신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죠. 그죠? 종교적으로 빠져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뭐다 해가지고 막 하, 막 그러는 분들 있어. 우리는 그러자고 각성된 거 아니에요. 더 참인으로 살아가라고 각성된 거지. 예, 그쪽으로 정신 삔또 나가라고 자기가 뭐라고 착각하라고 그쪽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각성자로서 정신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일하별 삼일철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로 추앙이나 떠받듬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신격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분들이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막 종교 집단을 이뤄서 금전을 착취를 하고 영성 착취를 하고 이러라고 각성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참인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된 거지. 아이, 또 이야기 쪽좀 딴 데로 샜다. 자, 오늘의 주제 길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네. 그래도 끝까지 시청 잘해주시고 졸리면 자다가 듣다가 하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아스트랄 프로젝션 현상 유체이탈 일승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유체이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뭔지 아십니까? 이 달마가 바로 이 유체이탈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를 다른 영들이 차지해버린 탓에 이 달마는 자신이 돌아갈 육체를 되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 바로 달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함부로 육체를 너무 비우거나 조절을 못하게 되면요.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달마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무작정 이제 호기심이나 재미로 찾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 혼령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갔듯이 여러분 자신 또한 떠돌게 되는 정신병자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일단 유체이탈 단계는 이제 일승불에서요. 성문 연각 보살의 단계 중에서 성문 처음 영안이 뜨인 산상이고요. 연각은요. 깨우침을 얻었을 때고 보살은 모두 이룬 아라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 단계에 있을 때 이때 임승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유체이탈은 내 영혼이 나는 사실 유체이탈이라는 건요. 이령이 나와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이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 내 육체가 영하고 같이 함께 아즈나로 세상 여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의 만들어진 아바타 양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나가서 경험하는 게 이게 진짜 유체이탈이고 아스트랄 프로젝션이에요. 얘가 나가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완전 초기 증상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된 이는 이 그 영혼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은 눈앞에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모든 차원, 모든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완성된 유체이탈입니다. 예. 내 영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령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즈나로 끌어당김. 그런데 초기에는요,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막 그 혼령이 막 나갑니다. 예.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증이 일어나요. 위험한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초기 단계가.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는 내가 이 강력하게 영체가 이 강력한 영체가 되면 그 혹시 얘가 령이 나가더라도 얘가 나가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 강력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바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 진정한 유체이탈은 내 영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의 것들이 내 눈앞에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에요. 아셨죠?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내 눈 안에서 여기서 얘가 혼영이 여기서 눈앞에 갖다 놓고 우리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초기에는 자꾸 나가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렇지만 사실 비우지 않는 게 좋아. 령이 여기를 비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불안정할 때는요. 이 차원의 것들도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목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초기 때는 기껏해야 왜 그러냐 하면 초기 때는 기껏해야 5차원, 6차원이 아니라 그 3, 4차원 인간계 그쪽에 머물러 이 저단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연히 그때는 그 차원에 맞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다리 하체, 오른 다리 쪽 하체를 경험, 땅 아래 쪽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그 차원을 경험하는 거고
좀 고급적이지는 않은 그런 공포스러운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내공을 쌓아야 돼. 그럼 내공을 어떻게 쌓느냐? 내가 나의 영혼을, 그 저의 영을 내보내지 않고 눈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딱 다가옵니다. 딱. 그러면 이내 육체를 중심으로 현상이 생기고 보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굳이 얘가 나가서 령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를 빌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나 이번 생에 정신이 령이 그 내가 굳이 돌아다니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유는 나의 육체는 바로 나의 성이에요. 내 육체는 나의 성이고 나의 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 주인이 신이 여기 령이 얘를 잘 지켜야지. 그게 지 맘대로 막 술뛰든 파뛰든 막 그렇게 정신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는 나의 세상 성 안에는 나의 이 육체가 내 성이잖아요. 여기를 단단하게, 굳건하게 이 눈을 통해서 창밖을 내다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해봐야 별거는 아니고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죠. 끌어당기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영이 나가면 저도 너무 얘가 처음에 너무 나가 돌아다녀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근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욕한 적 있어. 들어와 씨 쌍놈의 새끼야. 나가지 마 그러면서 또나 들어와 씨. 들어와. 혼나니까. 요렇게 강력하게 좀 제어를 하는 여러분의 강인한 이 마음도 필요합니다. 예.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 혼이 나갔어. 이제 어떻게 이게 아니고 드라이 샹 누구 맘대로 나가고 지랄이야. 내말안 들어. 하면서 욕지를 좀 해주시면서 강력하게 딱 다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이내 령하고 나의 육체 안에서 함께 이 나의 아즈나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각성 단계가 이제 발전해 가다 보면요. 나의 령이 이제 중요한 시기에는 나가서 무언가를 해도 그때는 내가 모든 에너지, 천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원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재미있는 과정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그 천공에 있을 때 그, 제가 그 인도 힌두교 쪽 샴발라 세상 천국 가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거기서 잠을 자는 바람에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 너무 되게 아름답거든요. 제가 지금 천국성에 살고 있는데도 그 샴발라 세상 천국도 굉장히 거긴 정말 묘한 곳이에요. 진짜 기묘한 곳이에요. 거기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산속에서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야 할 곳이 있는데 제가 자야 할 곳에 가서 자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좀 그런 괴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초기에는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이 이차이탈이 얘가 나가서 금방 들어오면은 칭찬해 주세요. 마음대로 분리증이 생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이제 조절하는 마음에 이제 심장의 내공을 쌓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 눈을 연습을, 확장되는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초기에는 눈이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얘가 나가. 보여요. 령이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럼 내 방안이 보여. 내 방안이 보여요. 그럼 얘가 거실도 있고, 현관도 얘가 글로 나가고, 건너방, 주방 등,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벽을 뚫고도 나갑니다. 예. 보입니다. 마당이. 나는 분명 자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얘가 나갔다면 불러들이셔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은요. 이때는 정말 이 아즈나가 확장되거든요. 시야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 막,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우리 동네 막 주차장도 보이고, 혹은 마당, 우리 마당, 그 다음에 그 길, 주변에 가까운 읍내, 더 나가면 시내, 막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이렇게 그
발전되어지시려면은요, 눈앞으로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도,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책의 내용이 없는데, 초기에 제가 이제 자는데 영이 딱 일어났어요. 저희 방에 섰어요. 얘가 나가려고 하길래 들어와 쌩하고 불러들이고 나서 같이 이제 이 눈으로 제가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저의 고양이가 자고 있는 고양이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 고양이랑 눈 맞추고, 다시 나와서 마당에 있는 우리 몽이랑 눈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 눈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내 눈앞으로. 내가 아는 거를. 그러면서 점점 이만큼 땡겨와 보고, 또 이만큼 땡겨와 보고, 또 이만큼 땡겨와 보고. 그러다 보면 저는 어느새 서울 시내까지, 영등포까지 나가 있더라. 그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나의 령이 함부로 나가지 않고 내 아즈나 안에서 나랑 함께 즐기는 유체 있다. 유체 이탈이기보단 이게 진짜 아스트랄 프로젝션인 거예요. 나와 령이 함께하는 즐거운 판타지 세상.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하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유체 이탈이 됐는데 둥둥 떠 있어 봤다. 날아봤다. 그런데 금방 떨어졌다 이런 분도 있고, 그때 조절을 좀 끌어들여 갖고, 이미 그때 아즈나가 가동을 했잖아요. 아즈나를 해결하세요, 아즈나로. 그러면 걔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같이 여행을, 하늘을 같이 날아가는 거야. 같이 하늘 여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하늘 여행자라고 하는 이야기, 이 뜻이 뭐냐면, 막온 세계 여행을 다 가. 아시아 쪽도 여행 가고요. 진짜 저쪽 러시아 쪽도 여행 가고요. 프랑스 파리 쪽도 여행 가고요. 내가 여행 안 가본 거잘 데리고 가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늘 여행자체예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 그 많은 세계 여러 지구의 각 여러 나라를 다 여행 가볼 수 있겠어요? 태평양 위를 날아보고.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런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연습을 좀 시키셔요. 걔가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고 들어오라고 불러들여 같이 하세요. 같이. 그 이미 걔는 이미 발동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제대로 연습해 가시면 내공이 쌓여. 그런데 이제 여기 하다 보면 어떤 나라도 막 눈앞에 딱 당겨져 있고, 이거 하늘 여행 진짜 재밌어요. 하늘 날아가는 재미도 굉장히 솔솔하고요. 대자연, 저기, 아마존 위에 가서 날아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아마존 누가요? 아셨죠? 아무튼, 그리고 이때는 상단이 너무 열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바르게 연습하고 즐기면서 하늘 여행하시면서 하단전 강화, 단전 강화, 이 물라다라 강화를 좀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위로 뜨서 몸이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단전으로 내리는 제가 말한 것들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무엇보다 어떤 것도 겁먹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겁먹지 마세요. 용기패기 똘끼가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쪽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들보다 내가 최상의 자아입니다. 이것만 알아차림하세요. 이거 알면 돼. 걔네들보다 내가 더 최상의 자아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끄는 거예요. 이점 명심하세요. 모든 것은 내가 이끄는 것이다. 이점 명심하세요. 아셨죠?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 저의 이야기도 나갔지만 우리가 이 하늘 여행을 하려면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스트랄 프로젝션 다르게 하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상인들 이제 문제 발생한 거, 요 차크라에 대한 기본적인 요걸 알면 내가 이안 좋은 그런 몸의 증상이 왔을 때 각성자가 아 여기가 내가 약해 이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여기를 강화해. 여기를
여기에 좋은 싱잉 봉소리를 들어준다든지 이 차크라에 좋은 아니면 이 차크라에 좋은 요가 아사나 같은 것들을 좀 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거기 아즈나 식품 7차크라 식품들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식품 있어요. 그 단전이 약한 것 같으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귤 같은 거좀 많이 먹어주고요. 또 물라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과 같은 거 많이 먹어주시고 빨간 식품 있잖아요. 딸기라든지 이런 차크라 식품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그런 걸좀 먹어주면 차크라 관련해서 관리에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요가를 여러분께 권하는 가장 궁극적인 거는 요가를 하면서 명상도 명상이지만 그게 바로 밀교예요. 밀교. 밀교. 밀교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가. 그래서 명상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다 챙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요가거든요. 몸의 유연성, 우리가 강직증이 오니까 무엇을 본다는 건 몸에 강직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또 요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가를 권장하는 거예요. 제가 요가 각성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요가만 하겠습니까? 저 운동 매니아예요. 굉장히 태양 에너지 명지 차크라가 발달된, 사지가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하는 스포츠가 없어요. 등산도 엄청 좋아하고, 산에 올라갔다 뛰어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중년이라 좀 조심하고 있지만, 스피닝 50분 타도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고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전거도 잘 타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차크라인들이, 쿤달리니 각성자들이 활동적으로 살려면은요, 나의 차크라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아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으로 살 때는 차크라 관리 못 해도 돼요. 그냥 병원에 도움받고 그저 그저렇게 살면 되지만, 이 각성이들은 이 쿤달리니의 정화만을 믿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차크라 관리를 잘해줘서, 이 쿤달리니가 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쿤달리니만 믿고 계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오늘 영상 길었지만 굉장히 보약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차크라 이야기랑 유체 이탈 바르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늘 여행을 재미있게 하고 살 것인가.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 저기다가 설명란에다가 그 천국 세상 그 샴발라 힌두교 천국 세상 기묘한 이야기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영상 클릭해다가 바로 가게 해놓겠습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 그 힌두교 쪽 세상 천국 세상도 한번 제가 경험한 거 한번 더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곳에 경험을 했다면 어머 이거 갱이요님이 예? 우리 조정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네. 여기가 그 샴발라 힌두교 천국이네. 예. 그거 위에 정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31일차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유체이탈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 이야기랑 이 132회차는 무슨 이야기가 나갈 거냐면은 천국성 몇 곳을 제가 좀 소개를 좀해 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그리스 신전에 그리스 신전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도 그런 것도 천국도 가고요. 저는 그곳에서 황금 마차랑 황금 자동차 아무튼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가 신들의 세계거든요. 그다음에 기독교 지금 제가 기독교 쪽 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천공 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용들이 사는 용수통 성이 있고요. 그 다양한 그 우리가 이제 오 이렇게 제가 이제 피라미드로 이렇게 그 천국 세상을 제가 그 계단을 소개시켜 놨는데 요 중간 세 번째랑 두 번째 요 부분이 바로 그 천국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계 바로 위쪽이고요. 그 원래는 좀더 계단을 나누자치면 7계단 뭐좀더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제 이 천국 그 세상 이 신들의 세상 이야기를 이 5계단 5 피라미드 5계단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좀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고요. 아무튼 다양한 그 천국 세상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그런 세상 32회차는 천국성들 이야기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천국성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영상 길었지만 졸리면 주무시다가 깨서 다시 들어주고 하십시오. 우리 각성자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선배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천국 세상, 천계 세상 좀
어려웠는데, 예, 저희 또, 제가 그 구루로 여기는, 저는, 그분은 저를 후배로 여기진 않지만, 제자로 여기진 않지만,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조금, 요즘 청계 생활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아, 진짜 양자학이 일어나도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 진짜, 블랙홀, 화이트홀 만들고요. 아, 저 동, 이 오른쪽, 이쪽에 명당 자리를 앉히고요. 이렇게 저의 그 별자리, 12개의 별자리를, 뭐 별이 14개에서, 18성에서 24성, 별 성을 이렇게 안 봤는데, 근데 저는 일단 12개거든요. 지금 현재 차원은. 그래서 12개의 그 별에 지금 별을 일자로 쫙, 별을, 선을 걷고요. 아, 아무튼 그, 재밌습니다. 그 며칠 전에 또막그 태광보살 나타났는데, 뭐, 화살로 견우질을 한다는, 이제 여기도 재밌는 세상이긴 하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그 정말 허접하고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킬 땐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 땐 부지비 공부를 너무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지식이란 상에 막힙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적 흐름에 내맡겨야지 그 세상 너무 지식적으로 가버리면요. 거기 틀에 상에 박혀버립니다. 아셨죠? 적정하게 양쪽을 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으시고 그 재밌는 아스트랄 프로젝션 세상 아바타와 함께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좋은 에너지 가져다가 인간계에서 활용하시면서 지복이 차크라들이 주는 지복 지극히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지 오늘 이야기. 예, 재미없는 신비체험 이야기 없지만 그래도 재미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상이었죠. 노력했어요. 감사.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 감사합니다. 좌풍 운수, 대풍 우도, 조정래였습니다. 이거 저의 청계에 저의 벼슬 자리예요.